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예,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중요한 부분에다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해진 규정에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정해진 규정을 암기하는 게 우선입니다. 암기하려면 여러 번 반복해야겠죠.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때, 반복하실 때 줄친 부분만 빠르게 보시면서 여러 번 복습하시라고 제가 줄을 쳐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줄친 부분 똑같이 줄쳐 놓으셨다가 복습할 때그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복습하시면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81번 철근 콘크리트듀로서 전장이 그 길이가 15m이고 설계하 중이 8.2kN이다. 이 지지물을 논이나 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기초 안전율 고려 없이 시설하는 경우에 그 묻히는 깊이는 기준보다 몇 cm를 가산하여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30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1.7 가공전설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 문제에서 15m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적용되는 거죠. 설계하 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 8.2kN니까 요 안에 적용이 되지요.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기준보다 30cm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초안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보다 30cm를 가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 30cm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2번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 옥내 배선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설을 사용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10.1 금속관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선은 절연 전선,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3번 전 가속선에 관하여 각 가속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3%와 같은 불평형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을 더 고려하여야 할 철탑의 유형은? 3번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3 상시 상정 하중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내장형 보강형의 경우에는 전가속선에 관하여 각 가속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3%와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요 내용과 같은 게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4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트레이가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일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1.5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2.41.2 케이블 트레이의 선정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5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케이블을 조가 용선의 행거로 시설할 경우 그 행거의 간격은 몇 c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1번 50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2.2 가공 케이블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케이블은 조가 용선 행거로 시설할 것. 이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
간격은 0.5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0.5m면 50cm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주 볼게요. 86번.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우측 전선로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 2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21.2 우측 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우측 전선로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자, 요 다음을 보면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미터 이하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문제 볼게요. 87번 비접지식 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금속재 외함에 실시하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철골, 기타 금속재는 대지와의 사이의 저항값이 얼마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답은 2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 관련된 내용을 보면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는 이를 비접지 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재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식 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 저압 전로에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지와의 사이의 저항값이 2옴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전기 저항값은 2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8번. 태양 전지 발전소에 태양 전지 모듈 등을 시설할 경우 사용 전선의 공칭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인가? 답은 2.5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511.2.1 전기 저장장치의 시설의 전기 배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전기 저장장치 뭐죠? 예, 전지,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태양전지 물어봤기 때문에, 예, 전기 저장장치 관련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시설의 전기 배선. 전선은 공칭 단면적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세기의 굵기일 것일 것. 예, 그래서 답은 2.5mm 제곱 연동선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9번 조합 옥내 배선 합성 수지간 공사 시 연선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대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인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11.1 합성 수지간 공사의 시설 조건에 보면 합성 수지간 공사의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의 것, 요 내용은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연선이 아닌 경우죠, 그죠? 연선이 아닌 경우. 자, 단면적 10mm 제곱 이하는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이하는 뭐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10mm 제곱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10mm 제곱까지는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단면적이 10mm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 알루미늄은 지금 16mm 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긴 알루미늄은 제외한다고 했죠? 그래서 10mm 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0번 변압기에 고압 즉 일선 질압 전류가 30A인 경우에 접지공사의 최대 접지 저항값은 몇 옴인가? 단, 고압 측 전로가 저압 측 전로와 혼촉하는 경우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5 변압기 중성점 접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1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눗값 이하다. 600을 일선 질압 전로로 나눗값
이하로 접지 저항 값을 선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600에다가 일선 지락점유를 나눠요. 그20 나오네요. 그래서 이때 접지 저항 값은 25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대 접지 저항 값은 25입니다.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라고 했죠. 문제에서 1초 초과 2초 이내가 들어가면 이때는 300에다가 일선 지락전류를 나누고요. 일반적인 경우다 하면 150에다가 일선 지락전류를 나눈 값으로 저항값을 구합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암기하시고요.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1번 전광 표시 장치에 사용하는 저압 옥내 배선을 금속광 공사로 시설할 경우 연동선의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답은 1.5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전기설비 규정 231.3.1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가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의 단면적 1.5 밀리미터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금속 몰드 공사, 금속 덕투 공사, 플로어 덕투 공사 또는 셀룰러 덕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요 경우에는 여기 전선의 단면적을 2.5 밀리미터 제곱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금속광 공사라고 했죠? 예, 금속광 공사 여기 적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적은 1.5 밀리미터 제곱.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2번 고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 지선은 인장 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몇 밀리미터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답은 4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6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 강도가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름이 4mm 이상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62.1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요구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와 기수런 주제소 간 다만 어느 항목에 적합하고 다음 어느 항목, 요 항목이 되겠죠? 요 항목에서 보면 발전소로서의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곳 발전소로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고, 또한, 휴대용이거나 이동형 전력보안통신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 전력보안통신설비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휴대용 전력보안통신전화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는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4번 지중전선로의 시설 방식이 아닌 건 답은 2번 압착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중전선로는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시설 방식,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 아닌 건 압착식. 해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요거 1번, 3번, 4번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 지중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 답은 1번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할 것. 요 내용은 없어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 지중함의 시설을 보면, 갑원,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여기 있죠?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네, 맞고요. 지중함은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맞고요. 그리고 뚜껑은 시설자 이외자가 쉽게 열수 없도록 할 것. 뚜껑은 시설자 이외자가 쉽게 열수 없도록 할 것. 이것도 맞고요. 틀린 건요 1번이 되겠고요. 1번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6번 특구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4 특구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특구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 전선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는 경동 연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면적은 22mm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7번 345kV 변전소의 충전 부분에서 6m의 거리에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한다. 울타리의 최소 높이는 몇 미터인가? 자, 요런 걸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요거 좀 알려드리면, 한국전기설비규정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준 전압은 345kV죠? 345kV입니다. 그러면 160kV 초과예요. 160kV 초과 내용을 보면, 기본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60kV를 초과한대요. 초과하는데 10kV마다. 요거 초과하는 10kV면 170kV까지가 되겠죠. 이 사이 161, 162 해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전압은 기본 6m, 6m에 플러스 0.12m를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60부터 170까지를 일단,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자, 2단은 170부터 180까지의 전압이 되겠죠. 뭐, 171이던, 172던, 175던, 그게 다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전압은 여기에 또 플러스 0.2, 여기까지 더한 것에 또 플러스 0.12를 더해주란 얘기예요. 자, 요렇게 쭉 해서 345kV를 찾으면 요거 어떻게 되냐면, 요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345에다가 160을 빼고 나누기 10을 해요. 그러면 요 값이 18.5가 나오죠? 그러면 1단, 2단 쭉쭉쭉쭉쭉 가서 9단. 9단은 몇이 될까요? 340에서 350까지가 될 거예요. 9단. 그러면 얘가 345죠? 345면 계산값은 18.5예요. 18단을 넘어선 0.5. 그래서 145 요기 하는데 18.5는 19단이죠, 19단. 19단 안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19단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8.5는 19단이란 얘기입니다. 19단이면 0.12에다가 19를 곱하면 6m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 단위 6m에다가 0.12에다가 19단을 곱해요. 요 계산하면 8.28m가 나옵니다. 근데 이 8.28m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충전 부분,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예요. 자, 요게 이제 발전소. 이제 충전 부분이 여기 있고, 여기 충전 부분에서 6m 거리. 6m 거리. 예, 울타리를 설치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8.28m는 뭐냐면, 울타리의 높이, 요 높이, 플러스 떨어진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28m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8.28m. 그래서 그러면 8.28m에다가 요 6m를 빼면 요 울타리 높이 나오겠죠. 6m 빼면 울타리 높이는 2.28m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뭐 요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거 단수 계산하는 거 요거 한 두세 번만 연습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8번. 접지극을 시설할 때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지하 몇 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하는가? 답은 2번 0.7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0.75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9번 최대 사용 전압이 23,000V인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요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23,000V는 23kV죠. 그죠? 그러면 7kV 초가 60kV 이하가 되겠네요. 예,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요. 여기 2번에도 7kV 초가 25kV 이하 여기에도 이제 들어가는데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7kV 초가 25kV 이하는 중성점 접지식 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여기 3번 2란의 것을 제외한 비접지식 전로가 되는 거예요. 중성점 접지식 전로를 제외하면 비접지식 전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을 적용합니다. 3번 보면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 23,000V에 1.25배 하면 28,750V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10.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kV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산값이 만약에 계산값이 9.5kV가 나왔다 하면 10.5kV 미만이죠? 장값이죠? 그럼 이때는 계산값이 9.5kV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험 전압을 10.5kV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요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결과값이 10.5kV 이상이죠? 예, 10.5kV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전압을 시험 전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0번 통신상의 유도 장애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건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자,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461.7 네, 통신상의 유도 장애 방지 시설에 보면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나오죠, 그죠? 규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규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과목은 암기하는 게 우선이에요. 암기하기 위해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줄친 부분들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암기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